국내 최대의 분청 사기 가마터가 자리한 고흥에 분청 문화관이 들어섭니다. 고흥군이 오는 2017년 개관을 앞두고 소장품 기증과 기탁 운동을 전개해서 전시 유물 수집에 나섰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분청 사기 가마터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론. 오는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연면적 8,800제곱미터 규모의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개관까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시유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입니다. 고흥군은 먼저 군민들이 소장 중인 분청 사기만 260여 점에 이른다며 유물 수집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 개관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범군민들을 상대로 유물을 기증 기탁 받아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장자의 유물을 무상으로 기증 기탁받아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비사냥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즐거이 내놓기로 기증하기로 했고, 또 이런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흥군은 예비 전수조사를 통해 2,700여 점의 소장 유물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유물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지역 출토 유물의 전시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분청 문화관이 종합박물관으로 등록되면 지역 출토 유물 525점의 위탁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청 문화관에 중국과 일본 도자기를 비교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마터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35년 만에 결실을 맺는 분청 문화관 건립. 찬란했던 분청 사기 문화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